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아,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 19건을 한꺼번에 기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률 대리인 측이 밝혔는데요. 내일이죠. 수요일 11시 반에 19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일괄해서 기각하려고 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변론도 지금 안 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변론도 제대로 열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각 처리하는 거.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재판은 변론은 열고 공방을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기각 판결 민경선 그것도 2년이 넘도록 끌다가 그냥 1분 만에 퇴장해 버렸잖아요. 기각 판결 내리면서 판결문도 채 안 읽고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 놓고 내일 오늘 그냥 변론도 안 하고 기각 처리할 예정이라는데요. 지금 4.15에 관련해서 120몇 군데가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2년이 넘도록 아무런 법적 절차 취하지 않다가 인천연수구를 한 군데 딱 기각 판결 한 게 전부인데, 이것도 그 기각 판결도 엉터리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십 개 지역구에 대해서 변론 기일도 없이 기각 판결 내린다. 진짜 엄청나네.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 이게 김명수가 내년 9월까지가 임기거든요. 김명수가 모든 지금 국가의 혼란 상황에 이제 1등 범죄인입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 판결뿐만 아니라요. 김명수가 심어놓은 그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석의 가처분 판결한 사람 있죠? 황정순과 누군가 순천고 출신에, 그리고 거 결정적인 남부지법에 거기다 영장 이 가처분 이런 거 중요한 판단하는 자리였잖아요. 우리법 연구소의 소속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걸 또 아니라고 발뺌하더라고. 김명수는 우리법 연구의 회장 지내다 좌파 판사단 좌파 법조인 단체죠. 우리법 연구회뿐만 아니라 국제법 연구 여기도 좌파 단체인데 여기 회장도 지냈어요. 원조예요. 그런 사람이 딱 자리. 중요한 자리에 대법원장으로서 꽂을 사람들 좌파들 꽂아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준석 살려주고 국힘당 어렵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 어렵게 하고 이재명 그냥 뭉개고 지지부지하고 부정선거 뭉개고 뭉개다가 그냥 더 뭉개면 큰일 나서 하나도 얼른 그냥 1분 만에 그냥 도망가버리고 나머지 19개 무대기로 내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권 여당이 정신없을 때, 정신이 있어도 그것들이 무슨 저 부정선거 지금까지 뭘 하나 해결했나? 근데 요즘에는 이만희 의원이 부정선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난번 대정부 질의에서도 총리한테 얘기했잖아요. 한덕수 총리한테 부정선거 관심 갖느냐 그랬더니 조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만희가 이 선의의 핵심 주무 상임위의 여당 간사입니다. 이만희 의원이요. 이만희 의원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건 상당한 건데, 그래서 뭔가 국회 차원에서 뭔가 이제 여당이 쭉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준석 때문에,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혼란 상황이잖아요. 국힘당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거기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들어가. 요 틈에 빨리 그냥 기각 판결 내려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만희 의원이라든가 지금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달라졌습니다. 이준석이 쫓겨난 다음에. 그렇는데 이러면 제동 걸까봐 얼른 부랴부랴 내일 그냥 19개 그냥 해치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얼렁뚱땅 선거 무효 소송을 이렇게 덮으려는 이 대법원의 음모, 대법원의 이 전략에 지금 국힘당이 좀 무기력하게 저러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다 좀 식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이때 그냥 빨리 해치우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증거가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증거가 정황만 가지고, 예를 들어 추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가 나왔자 투표지가 나왔고, 투표지가 이상한 투표지가, 그 다음에 선거의 명 이상한 거 나왔고, 투표함 이상한 거 나왔고, 소쿠리 투표함 나왔고, CCTV 젖혀진 거 나왔고, 증거가 이루 외우질 못해요. 너무 많아서 몇 개래야 외우지. 예? 증거 나온 게 재검표 과정에서도 증거가 크게 나왔잖아요. 배추님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수천 장 너무 많이 나와서 외우질 못해. 근데 이걸 어떻게 끝내? 근데 다행히 요즘에 검찰과 경찰에서 그 연수구 을도 그렇고 오산 영등포 파주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빨리 해치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누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 나 진짜 김명수,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큰일 났습니다. 수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만희 의원 등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거 어물쩍 넘기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기각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야, 부정선거하고 그동안에 싸워온 사람들이 지금 충격에 휩싸였는데, 변호인단, 물론이고요. 부정선거의 지금 뭐 변호인단 있죠. 도태우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 변호사 등등 이름 일일이 다 못 외웁니다. 뭐 석동영 변호사 등등 뭐 부정선거로 얼마나 많이 싸워왔어요. 그분들 변호인단도 지금 충격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1인 시위 했던 진짜 뭐 바라고 1인 시위합니까? 정치인들 그중에서도 여기 사진 나오시죠? FN투데이에서 보도했는데 이 젊은이들 부정선거는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 천안문을 잊지 말자. 홍콩을 잊지 말자. 이제 우리도 집회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젊은이들 지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충격인데 김명수가 내년 9월 까지인데 이거요 김명수 탄핵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김명수의 이 저걸 쫓겨내야지 이게 내년 9월까지 이런 거 싹 처리하고 나갈 겁니다. 뭉갤 거 뭉개고 지네들끼리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이 김명수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하고 국제법연구회 회장하고 근데 이 김명수가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딱 떠오르는 게 공관 논란이 있었잖아요. 공관 야 거기 대법원장도 공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나는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 안 돼? 이거 다 국고 낭비예요. 근데 뭐 전직 대법원장도 있었다니까 이 공관을 자기가 공관 들어가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4억 7천만 원 예산 써서 리모델링을 했네. 에? 이탈리아 무슨 대리석으로 이거 야 평생 거기 살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 하는 기간에 사는 건데 거기를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꼭 바꿔야 돼? 지 돈으로 바꾸든지. 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썼네요. 야 이것도 있었죠.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 아들 부부 뭐 무상으로 거주했잖아요. 거기 대법원장 공관에 아들 부부가 이건 무슨 그래서 공관 재테크란 말도 있었고 공관에서 살면서 나머지 뭐 이런 거 집 사고 팔고 이러면서 장난치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을 하냐. 그리고 1년 유지비 관리비가요 2억 원이 넘어요. 공관이요 근데 이걸 사적으로 유용한 거 아니야. 아들 부부가 거기 왜 살아. 공짜로 사는 거 아니야. 거기 뭐 국가에 뭐 임대료 냈어. 전기비 한 푼이라도 국가에 냈어. 1년에 2억 공관 관리비인데 거기 얹혀 살면 공짜로 사는 거 아니야. 예? 이거 유용 아니에요. 국고 유용이야. 대법원장 부부 살라고 준 거지. 큰아들 어린아들이면 몰라 학교 다니고 다 큰아들 부부를 거기로 왜 공관 재테크를 하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국고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아들 부부가 공관에 거주하던 시절이 8년 초인데 그때 그 며느리가 강모 이제 변호사인데 기억하시죠? 한진 법무팀 소속 변호사였어요. 근데 동료들 불러서 한진 법무팀 동료들 불러가지고 공관에서 만찬 열었어. 공관이 그런 거 쓰라고 그런가? 지금 사적으로 집 한진 법무팀 식당이야? 식당이면 돈 내야지. 그거 돈 냈어? 사용료 냈어? 사용료뿐이 아닙니다. 만찬을 했대잖아요. 그러면 공관 요리사 음식 사다가 재료 사다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아니 며느리 무슨 법조팀 무슨 회식하는데 그걸 제공한 거예요. 국고가 그 인력과 그 장소와 그런데요. 그 만찬 회식점이 공교롭게 이게 한진의 그 땅콩 회항 사건 있죠? 그때 조현아 기소됐어요. 기소됐는데 에? 집에 불러다 만찬을 시킨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그때 김연아 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받았거든요. 그 직후야 바로. 그 직후인데 대법원장 공관에 불러다가 만찬을 해? 얘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뭐 어떻게 뭐 회식 시켜준 거예요? 짧게 때렸다. 그럼 뒤로 뭐 돈이 오간 거야? 한진하고? 이거 알 수 없지. 대법원장이 시아버지라서 집행유예로 이렇게 한 거 다 며느리 나대 덕이고 이렇게 하니까 바깥에 식당에서 먹으면 눈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어떻게 무슨 한진에서 뭐 이렇게 좀 뒷자금이 들어간 거야 뭐야. 아니 이거 인 거야 합리적으로 왜 거기서 만찬을 해. 자 이런 공정성과 법원의 이 뭡니까
법원의 명분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람이 이게 돼요. 이거 하나만 해도 그거 맞게도 김명수에 대한 논란은요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저 공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 문제도 그렇고 전교조 관련 판결도 그렇고요. 에, 홍콩 외유 때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아예 한두 개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 사람들 교묘하게 알박기 꽂아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상하게 다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준석 가처분 판결이고 인용한 거. 이런 김명수가 드디어는 부정선거 재판을 변론도 없이 변론 기일도 안 잡고 19개를 내일 한꺼번에 다 기각시킬 예정이랍니다. 여러분들 행동하는 국민이 됩시다. 그래서 아까 여기 FN투데이에 이 1인 시위하는 젊은 청년들 여성 청년들 부정선거는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 천안문을 잊지 말자. 홍콩을 잊지 말자. 천안문 사태 때 홍콩 사태 때 젊은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젊은이들 안 일어나냐 이런 피켓입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은 기성세대 어른들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무관심을 하면 부정선거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꾸 외쳐대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방법은 집회에 나가서 외치는 것도 있지만 전화, 네, 그다음에 편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보낼 때 많잖아요. 언론사에도 보내서 취재하라고 그러고 검찰, 경찰에도 보내서 수사 왜 빨리 안 하느냐 압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에도 보내서 너들 집권 여당 맞냐?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만희 의원 등등 몇 명은 지금 관심이 있어 들어가던 판이었어요. 그렇지만 더 드라이브를 걸게 여러분들의 전화 한 통화, 여러분들의 편지 한 통이 움직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저들의 노예가 됩니다. 누구의 노예? 권력자들의. 저 이재명, 저 김명수, 저 문재인 피하에 있는 사람들. 권성동이가 그 구급 공무원 그 왜 꼬질라고 했었잖아요. 강릉 선관위원 아들인가 그렇대요. 선관위가 그렇게 무서워요. 선관위 요만한 거 걸리면 당선돼도 무효되니까 선관위가 무소불위를 힘을 가지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못 나서는 거예요. 그 부정을, 선거 부정을.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못 나서는 거예요. 금배지 떨어질까 봐. 감사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과 경찰이 수사해야 되고요. 국민들도 분기탱천해야 돼요. 선관위 가만두면 안 됩니다. 행동합시다. 행동해야 우리 민주주의 우리가 지켜요. 법치주의 우리가 지켜요. 더러운 나라야. 국민이 행동 안 하면 못 지키냐? 국가에서 국민을 지켜줘야지. 진짜. 에휴 진짜. 이게 나라냐?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장관님,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여러분 어깨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목숨을 걸어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국민들이 부탁하다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있죠? 들고 일어납니다, 이제. 아, 진짜요. 지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을 지치지 말고 행동합시다. 애국시민들, 국민들 거창하게 달지 맙시다. 좌파 뭐 이상한 배신 우파들 많으니까 애국시민들 행동합시다. 전화 걸고 편지 씁시다. 집회 있을 때만 나갑시다. 화이팅!